안녕하십니까. 대산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대산 경제분석은 교육 채널입니다. 투자는 개인 책임하에 합니다. 공부만이 살 길이고 오직 공부뿐입니다. 필사직생의 각오로 이 위기를 넘고 위기 전략 다섯 가지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합니다. 실물 금은 소량씩 준비하고 기술적 공부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강을 챙깁니다. 적선지간은 필리역경하고 적불선지간은 필리역앙이라 1대 10의 법칙, 거거중지하고 행행행리각이라. 그래서 우리는 선업을 행함으로써 경사가 넘쳐나야죠. 이거는 망고불변의 진리다. 근데 반대로 악업을 쌓으면 그거는 망하는 지름길이다. 그래서 제 채널에서 소년소녀가정, 학교장, 한부모가정 후원 캠페인 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 가셔서, 자, 우리 동네부터 살리자. 그래서 아이들 좀 후원 좀 하시고요. 그래서 구청, 시청, 직장, 재능. 그래서 밑에 세계단체 특히 여기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307분 최고의 행복이자 투자다. 제가 왜 후원을 아이들을 하는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부모가 잘 살고 못 살고가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은 앞으로 엄청난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사소한 거지만 조금만 도와주면 그 아이들이 자라서 우리를 먹여 살릴 겁니다. 또 혹시 압니까? 그 아이들 중에서 우리나라 그 위대하신 고구려 광개토 대왕님처럼 그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모릅니다. 그래서 무조건 투자해야 됩니다, 아이들한테.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방법이고 여러분들도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내가 많은 돈은 아니지만 아이들한테 투자를 하면 지금 현재 307분, 물론 여기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후원해 주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 꼭 먹고 알 먹고 누이 좋고 애부 좋고 다 좋은 겁니다. 그게 바로 선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꼭 하셔야 돼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미래. 여기 뭐 젊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대부분 중장년층입니다. 제 채널은. 그래서 아이들을 후원하게 되면 우리가 나중에 편안해집니다. 이 아이들이 우리의 마음을 잊지 않고, 뭐 티는 안 냈지만 그 에너지는 다 갑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이분들의 에너지가 모여서 제 채널을 유지하듯이 이 에너지들이 아이들한테 다 가서 그 아이들이 아주 건강하게 자라서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지 않겠습니까? 많이들 해주시고 저도 많이 지금 늘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이들도 좋아지고 우리도 일이 술술술 잘 풀린다. 그렇게 좀 생각하시고, 상승 마인드 함부로 팔지 않는다, 하락 마인드 함부로 사지 않는다. 이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잘좀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자, 그리고 제 채널 좀 보시겠습니다. 제 채널이고요. 제가 어제 이제 영상 3개 올려드렸는데, 여러분들 제 채널은 이제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 좀 많이 빡세실 겁니다. 빡세도 하셔야 된다. 얼만큼? 코피나게 엄청나게 하셔야 된다. 근데 이제 공부하는 양을 보면 이게 조회수로 제가 보거든요. 근데 어제 중요한 내용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공부를 또안 하세요. 물론 제 영상을 보고 뭐 광고를 보고 그런 목적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공부를 하시라 이거예요. 거르지 마시고 무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엄청 빡셉니다. 1시간 40분 40분. 무려 2시간 반이 넘습니다. 2배속으로 보더라도 1시간이 넘는 분량이에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하시란 얘기예요, 공부를. 한 만큼 나중에 우리 그런 말 있죠? 지금의 땀한 방울이 나중에 피한 방울로 돌아올 것이다.
군대 용어죠. 예.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 공부 안 하면, 예, 언제까지 남한테 매달릴 겁니까? 여러분, 남한테 의지하면요, 그 순간 끝난 겁니다. 내가 실력이 좀 부족해도 이를 악물고 내 실력대로 가는 게 정석이고, 예, 그렇게 안 하게 되면 나중엔 다 망하게 돼 있다. 예, 오늘 또 망하는 얘기 많이 하나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예, 제 모토가 그거니까. 예.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지금. 예.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은 여기 오셔갖고, 일단은 둘러보세요. 뭐, 몇 개 안 되니까, 한 17개 밖에 안 됩니다. 예, 이거 뭐, 금방 봅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을 좀 잡으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먼저 하셔야 될게 캔들입니다. 요 캔들. 네. 제가 지금 계속 이걸 강조를 하는데, 이거 마스터하면요. 마스터하는 시간 3개월. 밤새워서 하면 3개월. 좀 슬렁슬렁 하면 6개월. 이만 마스터합니다. 방법은 서점에 가셔서, 예, 눈에 띄는 책, 손에 가는 책 한 권과 요거를 제 영상을 참고해서 하시다 보면, 그 다음에 HTS 켜놓으시고 계속 보시다 보면, 네, 마스터가 됩니다. 아주 그냥 진짜 아주 느긋하게 가면 1년. 네. 그럼 공부하셔갖고, 그 다음에, 파동, 피보나치. 피보나치 룰, 엘리어트 파동, 기본적인 원리. 네. 기본, 그 다음에, 뭐 있죠? 일목균형표 있는데, 이거는 제가 매일 지금 거의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공부를. 공부를 하신 다음에, 자, 어떻게 하냐? 네, 이제 적용을 자꾸 해봅니다. 실전 연습을 합니다. 예. 그러다가, 한 1, 2년 지나면, 예, 눈이 확 띕니다.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라. 그럼 다른 사람들 이렇게 들어보면요. 예, 막 속으로, 아이, 웃기네.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예, 그렇게 하시란 얘기입니다. 공부를. 예, 지금 보시면 지금 9천, 한 200분 정도 계시죠? 예. 근데 어제 한 2천분 정도만 공부하신 거예요. 예. 그럼 나머지 분들은 뭐 알아서 하시죠. 뭐 제가 뭐 끌어다 두드려 팰 수도 없고, 예, 공부하라고. 예, 아시겠죠? 예, 잘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 커뮤니티가 왜 중요하냐. 아, 제가 일단 댓글 창은 열어놨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 예, 제가 댓글 창을 다 열어놨습니다. 여기 댓글들이 많이 달려있는데, 예, 커뮤니티는 제가 매일 올려드려요. 좀 전에도 제가 이제 올려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예, 자, 뭐, 인사말, 그 다음에 오늘 공부 6과, 이렇게 중요한 그 의미들이 있으면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뭐, 저기, 제가 핸드폰으로 찍어서 이렇게 올려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어제 그 댓글 중에 이제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가다라기 님이 올려주세요. 뭐를? 오건영 팀장의 페이스북을 올려줍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 내용이 어렵더라도 계속 반복해서 보셔야 돼요. 찾아서 보고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SNS를 잘안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페이스북 여기에, 팔로우를 하셔서 매일 보셔도 좋고, 아시겠죠? 근데 어제 올라왔는데, 저를 포함해서 10분밖에 안 봤어요. 물론 다른 분들 보셨겠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런 정성이 모여서 제 채널이 되고 그 정성이 쌓여서 내공이 되고 그 내공이 나중에 나를 살리는 겁니다. 근데 겨우 10분밖에 안 해주셨어요. 지금 9200분이나 계시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을 좀 나무라야 되는 게 뭐냐면 그냥 스쳐가는 듯한 물론 유튜브 속성이 이제 그런 걸 알고 있는데 예, 인지상정. 그렇지만, 예, 좀더 많이 좀, 네, 눌러주시고, 그래야 가다라기 님도 제 채널 이렇게 꾸준히 올려주시는데 힘이 나죠. 안 그렇겠습니까?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살림을 하는 관계로, 예, 댓글을 일일이 다못 달아드립니다. 네, 살림 하랴,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집안 단도리하고, 막 그러면서 영상을 찍는 겁니다. 예. 그래서,
댓글 이렇게 이제 특별한 경우만 제가 보고 이제 달아드리는데, 아, 이상한 채널이야. 왜 내가 질문했는데 댓글도 안 달아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제가 진짜 짬을 내서 영상을 찍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다 많이 좀 해주십시오. 진짜입니다. 예, 해주셔야 됩니다. 예, 좋아요. 예. 근데 또 저기 여기 영상에 재밌는 말씀 좀 해드릴까요? 딱그 싫어요. 지금 여기 싫어요가 안 떠요. 제가 그걸 이제 그 꺼놨기 때문에. 왜냐하면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게. 그래서 딱 20명에서 30명이 열심히 누르고 있어요. 싫어요를. 그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거든요. 이거 쌓아놓으면 나중에 진짜 엄청난 재앙으로 옵니다. 예, 저기 싫어요 누르시는 분들 뭐잘 생각하고 좀 해보세요. 나중에 어떤 식으로 보답받는지. 예, 나중에 제 말이 기억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커뮤니티에 올라오면, 특히 가다라기님 좋은 글 올라오면, 네, 무조건 좋아요 눌러주시고 공감 눌러주시고 해주시면 좋죠. 예. 하이윈드님께서도 이렇게 예,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해주십시오. 예, 특히 가다라기님 요거, 예, 그죠? 좋으신 말씀도 많이 해주세요. 특히 이제 그 얼리버드님하고 가다라기님, 예, 근데 요즘은 이제 잘안 알려주시는데 저지리님 좋은 글좀 많이 좀 올려주세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분들 이렇게 올려주신 글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거의 다 반영을 합니다. 예. 아, 여기 소원까지 있으시네요. 아, 이 복수심은 내려놓으시고 그냥 앞으로 그냥 부자 되는 부자심만 키우십시오. 예, 아시겠죠? 예. 걱정하지 마시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예. 제가 사인은 다 드리고 있으니까. 네. 신 봤다. 산삼 캐러 가자. 뭐 와, 대박이다. 뭐 이런 거. 아시겠죠? 잘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버핏 인디케이터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왜 봐야 되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어제 떨어졌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지금 한 9개월 정도 되는데요. 제가 채널 연지가. 예, 그전부터 제가 팔로우를 했었고, 그래서 지금 요 시점이 돼서 제가 일부러 다 이제 적어보는 건데, 여기 9월 2일 보이시죠, 요거? 네. 9월 2일날 187.8을 찍고, 제가 볼 때는 역사 고점입니다. 증권시장 생긴 이래. 예, 제 목표가가 얼마냐면 190이었는데, 예, 지금 2.2가 모자란 상태에서, 자, 여기를 기점으로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0.1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시그널입니다. 여기 앞으로 몇년 동안 못볼 겁니다. 이 숫자. 몇 년이 아니라 몇십 년? 될 수도 있어요. 왜? 제가 그 근거를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팔로우를 하셔야 되는 게 매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중요하죠. 미국 시장인데요. 예. 여기 보시면 예, 미국 시가총액 및 GDP. 자, 아, 여기서 이제 최장 기간을 보시면 GDP는 쭉 올라갑니다. 여기서 한번 스크래치가 났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 이번에 났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집 밖으로 나가죠. 얘가 이렇게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낙한 버블. 자, 다시 여기 내려왔다가 다시 집 밖으로 나갑니다. 네, 리먼 사태, 주택 버블. 자, 지금 집 밖으로 나갔는데 보니까 이만큼 나갔어요. 얘네들은 잽이 안 됩니다. 요놈들은. 맞죠? 보이시죠? 네, 이게 기간이요. 1971년부터의 기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집 밖으로 나갔으니까 집 안으로 들어와야죠. 예, 네, 이게 버핏 지수입니다. 이게. 그래서 시가총액하고 GDP를 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좋겠다. 왜? 들어와야 되니까, 일단. 네, 나갔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동안에는 얘가 밑에서 기다가 이렇게 올라오다가 이제 버블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죠? 거품이. 근데 이거는 엄청난 거품 아닙니까? 여러분 보시기에도. 예, 저는 거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데이터로만 봤을 때. 그죠? 예. 이게 뭐다? 예, 광기가 만들어낸 거다. 사람들의 광기.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실질적인 버핏 지수인데,
버핏 지수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자, 요거는 기간이, 요거 1971년부터죠. 네. 자, 보시면 여기가 100이거든요. 네. 자, 그러면 버핏 지수에서 나타나는 게 100이, 공정한 가치가 이 100 정도입니다. 평균해서 여기. 근데 벗어났죠. 이렇게. 예. 네. 그래서 내려와서 조정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얘도 다시 또 올라갑니다. 버블을 또 만들어요. 100을 넘었죠? 다시 내려옵니다. 보통 고점 대비 반은 내려오네요. 그죠? 예. 얘도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 정도까지. 그러면 닷컴 버블 때는 75까지 내려왔고, 예. 그 다음에 리먼 사태는 50까지 내려왔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라고요? 아까? 180? 네. 엄청나죠? 이거. 174.9. 그러면, 이게 여기까지 100이라고 쳐도, 자, 여기까지는 내려와야 된다. 이게 언제냐? 제가 말씀을 드렸죠. 2013년까지는 내려와야 돼요. 예, 연도로 보면. 아시겠죠? 2013년. 여기가 95, 99, 여기까지는. 그죠? 그러면, 여기 그림에서 보시듯이, 이 주가가 이 정도 빠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2013년까지. 여기까지. 그래야, 공정한 가치가 돼서 뭔가 해보는데 대부분 여기 100을 다 깨버리죠. 그죠? 그죠? 버블. 그러면 100을 깬다? 뭐 예를 들어서 75, 50이다? 네, 완전히 아살이 나는 겁니다, 이거. 예. 네, 항상 이거는 회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매일 카운트 하시고, 예. 네. 그래야 뭔가 공부가 됩니다, 공부가. 예. 네. 여러분 공부 진짜 너무 안 해요. 지금 보면 네. 제 영상을 많이 봐주십사 그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 사시라고요. 이번에 어마무시한 위기가 오는데 네? 이거 저만의 생각일까요? 네, 아닙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게 꺾여서 올라가려면 네. 어떤 전체적인 GDP가 올라가야 되죠? 요 맞죠? 시가총액이 올라가고 자, 이 분모가 작아지진 않겠죠. 그죠? 애는 쓰겠으니까. 그러면 이게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꺾였는데, 추세를 잡았는데, 네, 과연? 네. 그래서 우리는 공정한 가치로 가는 그거를 봐야 되겠다. 최소한 어디까지? 100까지는 보자. 100까지는. 네. 그러면 2013년 주가까지는 내려가야 된다. 최소. 예. 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되고, 앞으로 팔로우를 잘 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이게 오건영 팀장이 올라온 건데, 왜 중요하냐? 제가 오늘 커뮤니티에 올린 유가 공부라고 해놨죠? 오건영 팀장이 어제 유가 얘기를 했어, 유가 얘기를. 예? 이 어마무시한 고수가, 예? 왜 유가 얘기를 왜 했을까요? 네. 그래서 주말에 또 에세이 또 올려주신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초긴장하지 않으면 어마무시한 일이 생길 거다, 앞으로. 예. 아, 지금 그런 조짐이 보이는데 공부를 안 해요? 여러분, 진짜 공부 좀 하십시오. 예. 옛날 군대 같으면 뭐 단체계약도 주고 그랬었는데, 예, 그럴 수도 없고, 예. 그러면 제가 한 달간 이걸 좀 쉴까요? 유튜브를? 예? 그렇게 할까요? 예, 저도 쉬면 좋아요. 이제 한 달간 휴가 그래갖고 공부하세요. 예, 좋아요. 저 가다라기님 많이 좀 눌러주시고 지금 여러분 너무 공부 안 해갖고 지금 제가 열받았습니다. 예. 자, 이건 뭐냐면 인베스팅에 가시면 분석에 가시면 여기 분석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엘렌 박사님이 예, 이렇게 원유에 대한 글을 올려주세요. 네? 그래서 11일자 이제 기사인데 이거를 번역을 해서 올려주십니다. 예, 어떤 분이 뭐 원유에 대한 대단한 인사이트입니다. 원유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9월 10일 날 작성된 영문 기사의 번역본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2개월에 걸쳐 원유 시장의 수요 약세에 대해 경고해 왔다. 네.
그죠? 그래서 요 분을 팔로우 하세요. 아시겠죠? 요거 글을. 그래서 이번 주 들어 매우 극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배럴당 40달러 웃돈 수준에서 머물고 있던 WTI는 7% 하락인 36.76달러를 기록을 했다. 여러분 7% 요거 잘 기억하십시오. 네. 지금 미국 주가가 7% 정도 빠졌거든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지난 몇 주간 우리는 원유 수요 감소와 세계 최대 원유 소비국인 미국의 경기 침체를 꾸준히 지켜보았다. 그 다음에 밑에는 블라블라블라. 예, 잘 보시고. 그래서, 지금 수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이 상황을 미약한 수요와 경제적 취약성의 증거로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수요 약세, 적어도 중국의 수요 약세는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할 것이라는 신호가 확인되고 있다. 예. 자, 일시적인 약세. 중국. 최대 원유 소비국이죠? 네. 그래서 이런 이유를 하나, 정유시절 가동 둔화, 항만 번잡, 그다음에 경기 부양책. 자, 최종 결론입니다. 중국의 원유 수입은 연말 전 기술적 이슈 해결과 함께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자, 연말 전에, 연말 전에. 그럼 앞으로는 감소세가 이어진다는 얘기죠. 10월, 올 9월, 지금 9월 이제 한반 정도 남았죠? 9월, 10월, 11월까지는 감소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고, 그렇지만, 자, 하지만 중국이 원유시장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며, 미국과 유럽은 여전히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시달리며 소비 약세를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예. 그래서 앞으로 원유는 상당히 하락 압력을 받을 것이라는 게제 견해입니다. 예. 제가 어제 해외 종합시황 마지막 영상에서 원유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그러니까 1,400분 보셨는데 예, 그분들만 살짝 뭐 원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근데 오건영 팀장도 원유 얘기하고 예, 제가 오늘 기사도 보여드리고 이러면 이제 관심을 좀 가지시겠죠. 예, 얼마나 중요하냐? 엄청 중요하다. 예, 얼만큼? 이만큼. 요거는 지금 코스피하고 어제 잠깐을 보여드렸는데, 원유와의 관계입니다. 거의 커플링 관계입니다. 네. 특히 우리 이제 금융화 개방이 된 1998년, 요때가 이제 저기거든요. 요때가 이제 IMF 시절, 그 다음에 여기 개방이 되고 나서, 자, 주가가 상승해 하죠. 이때가 이제 닷컴 버블, 그죠? 네. 쭉 올라갔다가, 원유도 올라가고, 조금 뒤늦게 원유 내려오고, 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완전히 커플링, 그죠? 똑같죠? 그 다음에 똑같이 폭락, 상승, 네. 완전히 쌍둥이죠? 근데 여기서부터, 자,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 횡보, 자, 그 전에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원유 가격이 힘을 못 받으니까, 우리나라 수출국가기 때문에, 여기 횡보하는 거 보이시죠? 주가가 못 올라가죠? 자, 그 다음에, 폭락을 하고 나서 그때도 횡보를 합니다. 네, 이때 미국 시장 엄청 좋았죠. 네, 겁나게 좋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횡보했어요. 원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때 2015년경부터 올라가죠. 네, 다 같이 올라갑니다. 똑같이 여기서 폭락 같이 내려오죠. 먼저 조금 선반영이 됐고 그 다음에 같이 내려왔죠. 여기까지. 자, 다시 반등 보십시오. 똑같이 내려오고 살짝 반등 폭락 반등. 거의 똑같습니다. 요 부분 조금만 빼고. 왜? 왜 그렇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나라는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유를 수입을 하다가 정제해서 가공해서 파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이상 현상이 생겼어요. 그게 뭐죠? 네. 거의 커플링 관계에 있다가 지금 요번 달 지금 원유가 내려가는데 얘는 올라가고 있어요. 예, 이건 과열입니다. 예, 광기. 살짝. 예, 아시겠죠? 네. 똑같이 움직이다가 요번 달만. 그래서 조만간 반응을 할 겁니다. 그럼 주봉을 좀 보시면, 네, 이렇습니다. 예, 지금 여기도 보면 원유값이 살짝 올라간 거예요. 예. 그죠? 근데, 지난주부터 여기, 그래도 조정을 좀 보이죠? 하락을 하니까.
근데 이번 주는 살짝 올라갔어요. 내려왔는데. 분명히 회귀합니다. 잘 좀 보시고. 그럼 일봉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일봉. 여기가 원유 고점이고요. 네. 여기서부터 하락하고 있죠. 이렇게. 근데 얘는 살짝 디커플이 일어났다. 회귀할 것이다. 잘 좀 보시고.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원유 같은 경우는 요거 잘 좀 보시면 어제 살짝 반등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반등이 좀 들어왔고 저점을 좀 유지한 상태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이거는 진짜 일시적인 반등이지. 보십시오. 여기 이렇게 돌리고 나서 힘을 못 쓰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여기가 이제 고점이거든요. 네. 고점에서 얼마 돌렸나 볼까요? 네. 얼마나 취약하면 38.2%도 못 돌렸어요. 한 30%밖에. 예. 여기.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쭉 지금 내려온 모습이죠. 예. 120분봉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원유의 방향이 코스피의 방향을 정한다. 예. 명심하시고 지금은 살짝 이 디커플이 일어났는데 회귀합니다. 큰 틀로 보시면. 자, 그럼 얘만 우리 코스피하고 얘만 그러냐? 안 그렇습니다. 아, 요거는 S&P 500입니다. S&P 500. 자, S&P 500도 여기 보시면 1999년 여기는 살짝 디커플이 일어났어요. 여기 같이 올라오다가 이렇게 내려오고 얘는 올라가는. 예. 그래서 이때가 이제 닷컴 버블, 그죠? 예. 그래서 닷컴 버블 고점을 찍을 때와 거의 비슷해져, 그죠? 예. 그러고 내려오고 얘도 내려오고. 그래서 살짝 먼저 반등을 할 때, 조금 더 내려오고 얘는 많이 내려왔죠. 그 다음에 이렇게 교차하면서 요 부분부터 커플링 보이시죠? 커플링 쫙 하는데, 얘는 또 요때가 이제 리먼 사태죠. 보시면 리먼 사태 고점하고 유가의 그 당시 최고 고점하고 비슷해요. 몇 개월 더 갑니다, 유가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디커플 일어나다가 폭락을 맞으면서 같이 폭락. 예.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우리 코스피처럼은 거의 한80% 이상은 아니고 얘는 한 7, 8, 75%, 70% 정도 커플링 관계가 있습니다. 약간 디커플 구간이 조금씩은 있어요. 예. 아시겠죠? 그렇지만 큰 틀은 거의 비슷하다. 자, 여기 리먼스타 저점 찍고, 자, 얘도 저점 찍고 올라가는 거 보십시오. 똑같이 여기까지 올라갔죠? 네. 똑같이 올라가다가, 자, 어떻습니까? 얘는, 자, 내려오는데, 얘도 요 시기에서 잠깐 내려오죠? 여기. 요거, 요거. 보이시죠? 요거, 요거. 여기서 내려올 때도 살짝 내려오죠? 근데 유가의 영향을 상당히 받는 겁니다. 얘도. S&P 500도. 자, 그 다음에 여기. 2016년경을 잘 보십시오. 똑같아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도 내려오는 것도 똑같아요. 내려오죠? 자, 여기 올라갑니다. 예. 자, 쭉 올라가다가 여기는 약간 이렇게 횡보성이니까 박스권 형태가 있는데 올라가다가 완전히 폭락. 이거 뭔지 아시죠? 팬데믹 상황. 코로나. 코로나. 예. 그다가 지금 어때요? 지금 여기 저점 찍고 올라가고 얘는 똑같아요. 폭락. 지금 이렇게. 보이시죠? 네. 결국엔 제가 늘 말씀을 드린 이거 유가. 이 생활에 엄청나게 미치는 거기 때문에 이 유가의 동향이 어마무시하더라. 예. 자, 그러면 주봉을 보시면 최근만 좀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자, 여기가 고점이에요. 유가 고점. 요때가. 자, S&P 500 여기가 예. 종가상으로 최고죠.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4357, 4378, 4357 거의 고점이죠. 고점 찍고 내려오죠. 조정 받죠? 지금 얘도 지금 조정 받죠? 네. 지금 S&P 500은 유가하고 거의 커플링입니다. 똑같아요.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놈 없죠? 네. 여러분 진짜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완전히 쌍둥이다. 이래요. 여기서부터 폭락 시작하고, 예. 그죠? 유가 내려오고,
잘 보십시오. 예. 이때가 고점이니까요. 고점 하루 더 갔죠? 그러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예. 잘 판단하시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 그래서, 유가가 무지하게 중요하다. 이거는 제가 영상 초기 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코스피하고, 유가는 제가 가끔 말씀드려요. 가끔. 예, 근데 지금은 상당히 유가가 중요해졌다. 예. 보건형 침장도 유가, 예, 유가, 유가. 예. 아무튼 잘 흐름을 보셔야 되겠다. 근데 예, 지금 추세적으로 이제 얘도 파동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럼 똑같이 파동을 그릴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S&P 500도 어제 저가상으로는 저가를 붕괴시켰어요. 종가상으로는 살짝 말아 올렸는데 그래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 유가랑 같이 커플링 돼서 내려가게 된다라면 상당히 여길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 달러 인덱스와 그 다음에 크루드 오일 WTI 요거는 매일 보셔야 된다. 왜? 주가에 어마무시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네, 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차트 비교 월봉부터 봅니다. 여러분들 항상 자 이게 루틴입니다. 우리 채널의 월봉, 주봉 네, 그 다음에 똑같죠 모양이 얼마나 똑같습니까 지금 보시면 네, 그 다음에 1봉, 그 다음에 좀더 파동을 계산하기 위해서 몇 분봉, 예, 120분봉이나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걸 보셔야죠. D.R. 호튼 S&P 500의 주택 섹터의 가장 중요한 종목 중에 하나다. 자, 이거는 제가 뭘 보기 위해서 보는 거냐면, 주택 버블. 네, 그래서 2000년부터 시작된 이 주택 버블이 붕괴가 되는 걸 정확하게 나타내는 종목이다. 그래서 리먼 사태, 심지어는 금융 위기까지 몰고 왔던 그런 기간이죠. 2008년 요때까지. 그래서 미리 선반영한다, 얘는. 그래서 상당히 얘를 잘 유심히 봐야 된다. 어마무시하게 봐야 된다. 진짜 진짜 잘 봐야 된다. 예, 아시겠죠? 네, 그래서 얘는 파동이 자 1파, 2파, 예, 그 다음에 3파, 4파, 그 다음에 5파 마무리. 자 파동 제가 살짝 그려드리겠습니다. 파동 카운트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1파, 2파, 예, 그 다음에 여기가 3파, 그 다음에 4파, 그 다음에 5파. 됐죠? 그래서 이런 파동을 그리고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자, 요 종목 하나로 뭘 판단할 수 있다? 이번에도 주택 버블이 터질 것인가? 예. 이 당시에 이만큼 올려놓고 그죠? 내려왔고 지금 여기서 2008년 금융위기 때 저점을 찍고 또 이만큼 올려놓고 지금 내려오고 있다. 주봉을 보시면 네, 지금 네, 파동을 그리고 있다. 그다음에 일봉 정확한 파동을 그렸는지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자 1파, 2파, 3파, 4파, 지금 5파. A의 1파인가요? 이게? 아무튼 네. 일단 하나의 파동은 그리고 있다. 잘 보시죠. 그러면 일단 끝난 상황만 보면 이 고점 대비 저점까지 얼마 돌렸는지 좀 볼까요? 잠깐 좀 보시면 피보나치. 자, 고점에서 저점으로 밉니다. 네. 이렇게 하니까 네, 거의 몇 프로? 한50% 가까이 돌렸네요. 그죠? 그죠? 50%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는 순서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2시간 봉 또는 1시간 봉.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그리시면 돼요. 그거 어떻게 하냐? 자, 1파, 2파, 자, 3파, 4파, 5파. 그 다음에 AB, 그 다음에 C. 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게 지금 A의 1판지, 예. 이게 2판지. 그거는 좀 시간이 좀 지나 봐야 돼요. 그 다음에 피보나치를 활용을 해서 항상 고점과 저점. 이렇게. 네. 이렇게 그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에 대한 돌림을 또 이렇게 하시면 되죠. 고점에서 저점으로. 자, 그러면 얼마나 올라갔는지 알수 있죠? 네. 이렇게 하시고. 네, 하시면 된다. 그래서 D.R. 호튼, 네, 여러분이 이것도
뭐 매일은 아니고 제가 매일 말씀을 한 2주, 일주일에 한 두세 번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연습 삼아서 파동 연습도 하시고, 그 다음에 주의시 해야 되는, 이게 만약에 이런 흐름을 보인다라고 하면, 네, 법을 맞습니다. 깨지는 거. 이때 한번 충격을 줬는데요. 다시 또 이러고 지금 있죠? 충격을 주게 되면, 거의 S&P 500하고 이제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잘 보셔야 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코스피 빅스. 네. 자, 어떻죠? 지금 종가 상황을 보시면, 네. 35입니다, 35. 여러분, 어마무시한 겁니다. 지금 이 변동성이 죽어서 지금 살짝 내려온 거지, 이 35라는 얘기는요, 이거는, 이거 엄청난 거예요, 이거, 35. 예. 제가 30 이상이면 위험하다 그랬죠? 예, 그 시그널입니다. 35란 얘기가. 예, 그래서 얘는 여기서 파동을 그리고 올라가서, 네, 정확하게 61.8% 근처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나스닥은 지금 보니까 저점 상황이 비슷하네요. 그죠? 저점이 얼마냐면, 네, 그건 아직 안, 나, 아, 여기 있네요. 저점이 얼마냐면요, 이따가 따로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흐려갖고 잘안 보여갖고. 예, 아시겠죠?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네, 지금 일단은 파동을 그리고 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요때 상황하고, 지금 요때 상황하고 너무 똑같아요. 네. 빅스, 나스닥 100 빅스의 요 위치하고, 그죠? 요 위치. 그 다음에 여기, 요 캔들 이쪽의 모양, 나중에 보시면, 여기랑 너무 똑같아요. 하락하고 살짝 조정주고 또 내려오는 이런 흐름. 하락하고 지금 나스닥 100이 힘을 못 쓰죠? 예, 힘을 못 써요, 지금. 네. 지금 잘 보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네, 제가 주력으로 미는 NDX, SPX. 자, 그 당시 2000년 당시 역사적 고점. 네, 어마무시하죠, 여러분들. 이거 보십시오. 그때 좀 상황과 몇 개월 동안의 상황과 지금 몇 개월 때의 상황과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네, 엄청나지요? 지금 여기서도 그렇고, 네, 그죠? 그래서 이런 폭락을 맞았다. 네, 잘좀 보시고. 그럼 현재 모습을 보면, 지표값도 봐야죠. 지표값 내려오는 거 보이시죠? 지표가 지금 내려오죠? 네, 집중하십시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네,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이제. 이번 달. 겨우, 지금, 9월 달 겨우 뭐한 19레일도 안 되는, 19레일밖에 안 되는데도 완전히 장악해버렸어요. 네. 아웃사이드 대키 리버설, 하락 장악, 예고 떴습니다. 잘좀 보시고. 자, 일봉을 보시겠습니다. 자, 일봉. 어제 상당히 좀 취약했네요. 그죠? 네. 보시면. 그래서 9월 2일 고점으로 해서 계속 하락 추세. 자, 여기 구름대 지지하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예쁘죠? 요거 구름대. 예. 네. 자, 지지하다가 지금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 전환선 기준선 횡보 비추세 구간 지금 있고요. 예, 가장 중요한 후행스팬 캔들 밑에 있죠? 네. 요거, 요 까만 선, 네. 어떨까요? 네, 하락입니다, 하락. 신호를 보내준 거예요. 나 이제 밑으로 갈 거니까, 물론 여기처럼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지만, 한번 지켜봐야 되죠. 이제 여기 이 매도세와 여기 요 지지, 매수세 간에 이제 싸움이 이제 벌어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엄청난, 피 흘리는 전투가 일어날 겁니다. 매도가 셀 것이냐, 아니면 매수가 방어를 할 것이냐. 그래서 3.1을 이탈하면 매도 승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시그널을 딱 봤더니 이게 좀 쎄하네요. 이거 네, 후행스팬이 깨고 내려왔다. 균형이 깨진 겁니다. 지금 매수 매도 간에 매수만 매수와 매도 간의 균형은 이 후행스팬으로 보시면 됩니다. 왜? 그 당시에 캔들의 가격보다 아래에 있다는 얘기죠. 지금 종가가. 자, 후행스팬의 의미가 뭐냐면 지금 어제 생겼던 이 종가 여기 종가 보이시죠? 종가? 예.
발음이 좀 이상하네요. 종가. 뭘 까는지. 종가 3.3이죠. 예. 근데 이때 종가보다 뭐 비슷하지만 이때 종가보다는 아래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게. 그죠? 그러면 균형이 여기보다는 지금 가격이 내려와 있다는 의미, 균형이 깨졌다는 걸 표시해 주는 거예요. 되게 단순하지만 균형의 의미에서는 상당하다. 이게. 예. 조금 더 내려오면 기준선하고 전환선 다 깨버리죠. 그러면 겁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 아시겠죠? 자, 잘좀 보시고. 앞으로 며칠 지켜, 다음 주, 미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있는데요. 다음 주 금요일 날. 예, 그때 이제 어떤 변화가 있을 걸로, 저는 보이고요. 네. 잘좀 보시고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 보실 게 뭐냐. 예, 에너지 섹터입니다. 안 좋죠? 예, 잘 보시면. 그래서 지금 이게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야, 예, 모든 경제가 좀 좋아지고, 계속 밑으로 내려가죠, 지금. 예, 반등 다음 반등도 못 주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이 참고하셔서 보셔야 된다. 에너지 섹터, 예, ETF. 그래서, 아무튼, 얘는 지금 계속 이 저점을 향해서 내려가죠. 예. 아마 회귀할 겁니다. 모든 지수들이. 자, 금융 섹터.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 파동 공부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A파, B파. 예. 가장 우려되는 게 이겁니다. 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 금융 위기가 오면요. 이 정도로 내리꽂습니다. 근데 올 뻔하다가 살짝 반등을 준 거예요. 얼마 돌렸나? 61.8%입니다. 예. 그래서 자 고점에 대해서 자 저점까지 딱 그으면 네 어떻죠? 정확하게 찍죠? 61.8%. 예. 잘 보시고 일봉을 보시면 네 이렇습니다. 여기 고점 탁 찍고 예, 걸리고 지금 이러고 있다. 예, 어제 매수세 조금 들어왔는데 별로 네 힘을 못 받는 모습이다. 이거 꼭 알아두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얼 네 산업. 얘는 그래도 좀 버팅기고 있는데, A파, B파, 예, 버팅기고 있는데, 지금 도치 캔들 떴죠? 예, 그래서, 자, 일봉을 보시면, 네. 얘가 여기 고점입니다. 예, 고점. 그래서, 지금, 이 매도세를 극복을 하려면, 거래량이 더 들어와야 됩니다. 예, 그죠? 예, 지금, 자꾸만 또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예, 그래서, 잘좀 보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러셀 2000인데요. 자, 러셀 2000하고 제가 S&P 500 한번 겹쳐 놔봤어요. 거의 똑같죠? 흐름이. 예. 근데 저기 일봉을 보시면 이래요. 예, 여기까지는 똑같았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근데 8월 중순경부터 디커플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조그만 구간 보이시죠? 그 다음에 9월 2일부터는 커플링. 예. 그러니까 요게 뭐죠? 오버슈팅. 우리나라가 요랬죠. 우리나라 코스피가. 그죠? 예, 코스피가 요랬습니다. 예. 그리고 얘는 지금 잘 내려오고 있고, 얘는 요때부터 커플링. 그러니까 한달 정도요? 네. 한 보름 정도가 디커플링 구간에 있었습니다. 예, 뭐하고? 러셀 2000하고, S&P 500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유가가 폭락을 하니까 다시 이렇게 커플링 관계로 가고 있습니다. 결국엔 주식시장의 핵심 키는 네 뭐다? 유가다. WTI 네 크루드 오일 잘 보시고요. 네 그래서 S&P 500, 러셀 2000 네자그 다음에 제가 왜 중간에 이 기사를 올려놨냐? 어제 오전에 이제 올라온 기사인데요. 어디 가시면 되냐면, 뉴스에 가장 인기 있는 뉴스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떠요. 추가로 다시 급락한 뉴욕 증시 추가로 15에서 20% 하락할 것. 네. 누가 얘기했냐? 여기 보시면, 자, 뉴욕 증시 최근 증시가 닷컴 버블 때와 같은 화랑 국면을 지난 만큼 추가로 조정받을 것이라는 하락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예.
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쭉 이렇게 설명이 있고요. 기술적인 부진이다 이거죠. 네. 여러분 니콜라 아시죠? 어제도 많이 떨어졌는데, 예. 완전히 사기다 그래갖고, 예. 그래서 한덴부르크에서 이제 그렇게 지금 얘기가 나왔고 쭉돼 있죠. 예. 그래서 자, 그래서 시장에서는 기술주에 대한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조현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기술주 상승엔 자, 중앙의 무제한 양적 완화와 저금리 기조, 의회의 대규모 배경 등으로 작용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 페드에서 그좀 뭐라 그럴까? 좀 잘못 이렇게 돈을 운영을 한게왜 그러냐면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이 돈이 예, 메인스트리트 그러니까 보통 서민들한테 안 갔어요. 이 돈이 다 주식시장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예, 지금 페드도 제가 이따 오후에도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돈을 그냥 뭐 풀지를 않아요 지금 그냥 가만히 있어요. 웃기죠? 지들이 이를 똥을 싸놓고 가만히 싸놓고 보니까 이상하더라 이거죠 지금. 네. 뭐 시장만 과열 막 시키는 거고. 예. 그래서 그다음에 페드의 추가 통화 정책 힘이 낮아진 데다가 예. 낮아질 수밖에 없죠. 아니 똥을 그렇게 그냥 퍼질러 싸놨으니 예? 부양 정책 강도도 예상인 지금 이거 5천억 달러 얘기예요. 5천억 달러. 예. 불안 심리? 무슨 불안 심리? 시장에서 맛있는 과자 달라고 돈 달라고 하는데 안줄것 같으니까 지금 땡깡 쓰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돈안줄것 같아요. 그게 맞고. 예. 아니면 메인스트리트에다 뿌리든가. 예. 자, 그래서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닷컴 버블 화랑 국면과 유사. 자, 뭐 빅스지수 뭐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고. 예. 자, 그다음에 자, 이렇게 쭉 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여기 대신증권 문남중 대신증권 연구원은 자, 요거 중요한 말입니다. 매출액이 10배를 넘어서는 시가총액을 가진 기업 수가 닷컴 화랑 국면보다 그때 닷컴 버블 때는 33개였대요. 대표적인 게 시스템 시스코스, 마이크로소프트, 퀄컴 이런 거죠. 예. 근데 지금은 10배가 넘는 매출액의 10배가 넘는 시가총액이 62개입니다. 딱두 배입니다. 맞죠? 네. 그 다음에 하락 일수 그래서 34%. 예. 그래서 지금 향후 요거 제가 이따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15에서 20% 하락폭을 이전에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연구원이 얘기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이따 차트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예상도 할수 있다. 왜? 지금 매출액이 10배가 넘는 게 그때는 33개였는데 이제는 이 배나 증가했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버블이다, 버블. 예. 그러면 예, 요렇게. 그래서 요런 가능성도 있다고 예, 연구원이 얘기했다. 예. 그래서 변동성 지수 얘기도 있고요. 네. 그래서 골드만삭스도 자, 이런 의견을 내놨습니다. 변동성에 대한 얘기. 그래서 잘좀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자, 아까 그 문남중 연구원은 닷컴 버블로 주가 조정이 해소된 후 나스닥 지수가 증시를 다시 견인하기 시작했다며 닷컴 버블 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닷컴 버블 때 올라갔다가 폭락을 하고 거의 한78% 되돌렸죠. 이때 끌어올린 게 누구죠? 이게 또 나스닥 지금 버블 만든 거 아닙니까? 나스닥이. 그죠? 이때가 닷컴 버블이고, 네. 닷컴 버블이고, 고점 찍고 78% 하락, 그 다음에 이걸 견인한 게또 나스닥. 지금 현재 모습. 네, 그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때 만약에 조정을 어느 정도 줄진 모르지만, 네, 다시 상승한다면 이때, 예, 바닥에서 뭘 잡아요? 네, 아마존, 뭐, 애플 이런 거 잡으면 됩니다, 그냥. 눈 감고 몇년또 가면 돼요. 네. 그 얘기 한 겁니다, 이 얘기가. 그래서, 자, 우리는 뭐만 기다린다? 네, 심 봤다만 기다리면 됩니다. 자, 그럼 나스닥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때가 이제 이 얘기 한 거예요, 이 얘기.
그 연구원이 자 이런 버블을 만들었어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월 동안 버블을 만들었는데 제가 고점부터 요 3개월 동안 저점을 찍었더니 42%가 나와요. 아까 35% 얘기했죠. 그건 종가 기준입니다. 예.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때가 3월 달인데요. 마이너스 2%, 4월 달인데 마이너스 15%, 그 다음에 5월 달인데 그러니까 3, 4, 5 해갖고 한 35% 정도 됩니다. 합치면. 근데 고가에서 고가에서 저가까지 하면 한 42%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이때 행태를 보시면 3개월 하락하고 자 저점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등 주고, 예. 반등 주고 어떻게 된다? 폭락. 자 그러면 요 되돌림을 좀 볼까요? 자 되돌림 보시면 얼마 돌렸죠? 예, 61.8% 돌렸습니다. 고점 대비 저점까지 해서 61.8%. 요 황금색 보이시죠? 예. 황금색. 네. 그러고 나서 폭락. 그러면 여기 고점으로부터 저점까지 형성된 기간이 31개월입니다. 한 2년 반 정도 되죠. 네. 2년 반 정도.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자, 이쯤에 사서 지금 다 물려 있어요. 못 팝니다. 근데 반등 줄 때 자, 이때 심리가 어떤 줄 아세요? 아. 됐어. 이제 간다. 그래 놓고 이때 반등 시 매도해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손실 보고 나와야 되는데 그래 또 간다 안 팔아요. 그리고 또 여기 또 저점이라고 또 물량을 잡아갔고요. 이때 또 여기 기다립니다. 여기를 고점을 넘기를. 예. 어떻게 되죠? 이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네. 많은 툴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 전환선, 지표, ADR 값, 네. 그 다음에 여기 기간 값, 네. 다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린 이것만 보냐? 월봉만 보는 게 아니죠. 주봉도 보죠. 네. 일봉도 보고, 분봉도 보고, 파동 카운트 다 합니다. 아시겠죠? 네. 바로 이겁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물린 사람들 많아요. 네. 테슬라, 애플, 네. 오늘 이따 오해하겠지만, 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자, 여러분들하고 잘 좀 보시겠습니다, 여기. 자, 그럼 예상을 해볼게요. 제가. 네. 그러면 지금은 올 버블이다. 제가 주택 버블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국가도 재정이 간당간당하고, 미국, 예. 네. 어마무시하죠? 나중에 천벌 받을 겁니다. 무분별하게 돈을 찍은 천벌. 네. 자, 그러면, 고점 대비 저점까지 40% 정도 하락을 하면 한 7000선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이게 다냐? 아니에요. 자, 어떤 흐름이 일어난다고요? 네. 내려왔다가 반등을 줍니다. 61.8%. 그 다음에 다시 내려가는 이런 흐름이 생겨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올라오면, 네. 이때 우리는 뭐 한다? 네. 산삼 캐러 갔세.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제 시나리오입니다, 이거는. 근데,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예, 그 증권에서 연구원도 얘기하잖아요. 최소한 이건 가야 된다. 그러면, 아, 여기 이제 저점 찍었어. 이제는 우리가 저거 해야 돼. 살 때야. 분명히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아시겠죠? 예. 아까 버핏 지수로 보면 2013년이면요, 어디냐면요. 여기에요, 여기. 이 정도까지는 와야 돼요. 한 3000선까지는. 예? 아까 제가 요거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이게 공정한 가치로 가서, 예? 이게 100 이하로 가면 어디까지 내려와야 된다고요? 네, 여기까지. 2013년 여기. 예, 이 부근. 한 3000선 부근까지. 그러려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야 돼요? 그림이 시나리오, 그래서 시나리오가 필요한 게 이겁니다. 이 정도까지는 그려줘야 된다. 이렇게. 예? 여기처럼.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실제로 여기처럼 되나 안 되나는 그건 모르죠. 앞으로 미래 일은. 그래서 저보고 뭐 하방론자니 뭐 미친 또라이니 뭐 개쉐이니 뭐 별의별 개 헛소리를 다 하고 미친 소리를 하는 게 그겁니다.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예. 근데
우리는 여기 이후에 뭐 한다? 예, 산상캐로 가면 됩니다. 심 봤다 그러면서. 아니면 조그만 심은 요거죠. 단기적으로 한 30% 내려오면 이때 지금 매도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니까 그죠? 내려봤다가 또 한번 팔아주고 반 팔고 또 여기서 또 올라가는 거 샀다가 또반 팔고 내려올 때 예, 여기서 왕창 샀다가 뭐 하죠? 네. 이때 다 팔고 여기서 상승으로 올라가면 되는 거죠.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시나리오다 이거죠. 그때가 언제라고요? 여기요. 닷컴버블 최근의 일. 20년 전에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이렇게 올라간 건뭐 때문이다? 예, 유가 때문입니다. 유가. 예. 그죠? 예.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기간도 알고 있어요. 한 2000 내년 후년까지는 이걸 본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미래일은 모르지만, 네. 아무튼, 네. 네. 어떻게 이렇게 확언하냐? 아, 제가 분석한 결과가 그렇다는 얘기죠. 네. 그럼 너 어떻게 책임질 건데? 아니, 그냥 분석 결과라니까요. 네. 지금도 예, 나스닥 지금 엄청난 암운이 드러졌는데요. 네. 좀 심상치 않은데요. 일봉 좀 보실까요? 네. 이렇습니다. 자, 캔들 한번 해석해 볼까요? 여러분 어제 심리 어땠어요? 좋았어요? 나빴어요? 자, 마음속으로 대답하십니다. 별로 안 좋았죠? 예, 전날 저점까지 깼어요. 전날 저점을 깼다는 얘기는 계속 하락 추세가 이어진다는 얘기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 저점인데 여기는 살짝 지켜진 것 같아요. 종가상으로. 근데 더 문제는 이 저가가 예, 여기 내려온 거야 최고 저가란 얘기죠. 예. 이게 환장하는 겁니다. 이런 게.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지금 요 전환선 요거 빨간 거 지금 틀은 거 보이시죠? 만났네요. 기준선하고. 역전될 것 같네요. 그죠? 네. 잘 보세요. 지금 하락 시그널들이 나왔고 대표적인 거 후행스팬. 지금 균형이 확실하게 깨졌죠? 네. 지금 어제,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끝난 요 주가와 여기 주가랑 비교했을 때 어때요? 낮죠? 후행스팬이. 균형이 깨진 겁니다, 지금. 균형이 깨지면요? 누가 지금 이기고 있어요? 매도세하고 지금 매수세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예. 매도세가 파워풀한 겁니다, 지금. 예. 확실하게 매도 승하려면 어디 내려가야 돼요? 이 구름대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대충 해서 한 10,000선은 깨면 한 1200선? 네. 1200선 깨고 내려가잖아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제가 그 시나리오 말씀드린 거, 예, 이거 보실 수 있어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역사적 고점을 찍고, 제가 이때 드래곤플라이, 네. 때때로 아주 가끔 이런 게 나오면 하락 반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9월 2일 영상 보시면 나옵니다. 네. 아시겠죠? 근데 지금 여기 처음으로 여기 3월 10일 날 요날 예, 그러니까 요때죠. 요때 한 4월 중순쯤 요때 후행스팬이 딱 올라서고 나서 예? 한 번도 깬 적이 없었죠? 보십시오.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깼잖아요. 균형이 깨졌잖아요. 그러면 또 깨야죠. 여기서 뭘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서 애플, 뭐 테슬라, 뭐 아마존, 뭐 예?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다 여기서 담았어요. 물론 여기서 담으면 지금 빠져나오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담아서 이게 될까요? 그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근데 지금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나올 생각을 안 하죠. 왜? 손해보고는 절대로 못 팔죠, 우리는. 여러분 지금 시그널이 떴는데 예, 그 시그널 무시하고 계속 아니면 이 변방의 장수인 예, 저를 무시하고 소새끼 개새끼 하면 그건 지들만 손해죠. 예. 여러분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버핏지수 그 역사적 고점을 보려면 몇십 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예? 아시겠죠? 명심하십시오. 예, 차라리 조금 손실 보는 게 낫지. 자, 그 다음에
반도체 지수죠. 얘는 더 심합니다, 지금. 네. 캔들 심리 어떻습니까, 지금? 월봉상에서. 아주 좋은가요? 예, 네, 안 좋죠. 예. 네. 잘 보세요. 지금, 몇 거래일이죠, 지금? 예, 네, 한 10거래일밖에 안 지났는데도 이래요. 네, 엄청난 하락 압력을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예, 마찬가지, 후행스팬 내려오고 있고, 붙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예, 지금 여기 지지하는 거 보이시죠? 구름대? 예, 잘좀 보시고, 앞으로 이제 흐름을 잘 보셔야 되겠다. 예, 파동 카운터는 여러분이 좀 하시라. 예, 아시겠죠? 분봉을 보시면 됩니다. 60분봉이나 120분봉. 자, 그 다음에, SPX, 예, 보시면, 네, 다크라우드 카바, 네. 열봉 보시면, 네, 얘도 이제 저거랑 비슷하네요, 그죠? 얘는 그래도 몸통 안에 들어와 있네요. 그래서 지금 나스닥이 안 좋습니다, 모양이. 네, 잘좀 보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네, 이겁니다. 2000년 다크 버블이 여기거든요, 2000년. 네, 여기. 근데 여기인데 이렇게 내려왔죠. 여기가 대공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예. 닷컴 버블 상황과 비슷해요. 예. 여기.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이걸 화두 삼아서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지금 여기 한 20여 년간의 요 상승, 예. 하락, 상승, 하락, 상승에 대한 지금 조정이 내려오고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하락 상승, 하락 상승 조정. 자, 이게 그러면 이때 닷컴 버블의 모습과 그 다음에 뭐죠? 네, 이 모습이 너무 똑같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거거든요. 이거 마지막 여기 5개월간의 이 파이널 할때이 모습. 자, 얘도 보시면 하나, 둘, 셋하고 내려오죠? 네. 그러면 몇 프로가 갔을까? 보시면, 자, 어떨까요? 네. 한50% 하락을 했습니다. 비슷하지요? 42%, 50%? 네. 그 다음에 얘는 반등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고, 예, 꼬꾸라졌습니다. 지금 이때, 지금 현재 경제 상황과 이때 경제 상황이 너무 똑같고, 지금 몇몇 종목이 올라가는 것 똑같고, 그 다음에 실물 경제 타격을 받아서 하락을 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참고를 꼭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패턴도 그렇고, 예. 그래서 앞으로 9월, 10월, 11월이 중요하다. 또 반등이 들어오겠죠? 네. 몇 개월간. 그러다가, 예, 진짜 경제가 안 좋다는 걸 느끼고 폭락할 수가 있다. 네. 앞으로 파동을 한번 잘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네. 그 다음에 요거는 현재 모습이죠. 네. 현재 월봉인데 어떻습니까? 네. 더 이상 치고 못 올라갑니다. 예, 지금 여기 후행스팬도 지금 종가상으로 쌍봉을 치고 있고, 예. 그 다음에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자, 주봉을 보시면, 예, 주봉도 하락 압력 받고 있죠. 네. 지금 요렇고 있고 후행스팬 지금 틀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일봉을 보시면, 네, 예, 얘는 그래도 조금 버티네요, 그죠? 예, 그죠? 예. 자, 그렇지만 얘도, 예, 한번 분봉을 볼까요? 예, 2시간 봉. 네, 이렇습니다. 예, 구름대 이탈했고요. 지금 요거 하나의 마디, 그리고 내려가고 있죠? 네. 그러면 요 마디에 대한 되돌림이 얼마일까? 자, 고점에다 찍고 땡깁니다. 밑으로. 네. 요렇게 옆으로. 자, 38.2% 정확하게 돌렸죠? 요거 보이시죠? 요거 하나의 파동 그렸습니다. 지금 내려오고 있죠? 그러면 1파, 2파, 3개 파동째다. 카운트 하십시오, 여러분들. 네. 자, 이렇게 제가 친절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다우지수는 더 이상 위로 상승이 좀 제한된다. 예, 결국엔 이쪽에 음봉의 저항을 받고 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시할 거 이거다. 엄청난 이 다이버전스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저는 이게 가장 지금 퀘스천입니다. 이거 해소하려면요, 여기 한번 텀벙 빠져야 돼요. 좀 텀벙 빠졌다가 헤매다가 올라오려면, 예, 엄청난 추가 하락이 필요하겠죠? 예, 그게 제가 보는 다우 지수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예, 진짜 공부 많이 하셔야 되고, 지금 그런 시기에 와 있고, 예, 예, 전체적인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될 수 있고, 예, 아시겠죠? 예,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 예, 공부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아이돌 후원, 미래를 위한 투자니까 꼭 좀 부탁드리고요. 네. 아, 그리고 일주일 동안 제게 커피 후원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커피 후원은 제 영상 제작과 아이돌 후원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도 이제 생금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후원한 내역을 다 공개하겠습니다. 아무튼 빡세게 공부하시고 빡센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살아남을 길은 오로지 빡센 공부밖에 없다. 네, 빡센 대산 이만 인사드리고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람, 공유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